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투자와 현재 가치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구합니까? 라는 거에 답이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왜 그러면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 크기를 비교할까? 자, 결론은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 대답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눠볼게요. 하나는 뭔가 투자를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우리들처럼 돈 10원에 달달 떠는 일반인들의 경우와, 그 다음에 돈을 몇백억씩 투자하는 투자자 형님들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이 생겼어요. 아주 큰 돈이죠, 100만 원. 근데 어떤 사람, 여러분들 친구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너 100만 원 나한테 투자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 틀림없이 1년 후에 115만 원으로 이거 만들어 줄게. 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100이면 100다 뭐를 가지고 뭐를 기준으로 투자하냐 말까를 고민하냐면, 정기예금 이자, 특히 가장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했을 때 정기예금 이자 있죠. 보통은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되게 낮지만은, 만약에 정기예금 이자가 10%죠? 그러면 어떤 생각하냐면, 야,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년 후에 이자가 10% 붙으니까 이때 110만 원이 될 텐데, 적어도 1년 후엔 110만 원보다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1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자가 10% 붙으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요게 100에다가 1 플러스 0.1, 0.1이 요 10%잖아요. 그래서 1년 후 이렇게 되니까 요게 110만 원이 되겠죠. 괜히 공식 쓰니까 더 어렵네. 그냥 100만 원에 이자율 10%면 11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현재의 100만 원이 1년 후에 110만 원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저에게 주겠다는 그 수익과 요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하죠. 크기를. 그래가지고 비교했더니, 이 사람이 115만 원 준다는 게 적어도 정기예금보단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투자할게. 이게, 여러분들과 저, 돈 10원 가지고 달달 떠는 일반인들의 삶과 애환이 묻어나는 투자할 때의 그 사고 방식이에요. 투자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자 형님들, 돈을 막 이렇게 100억 원씩 투자하는 투자자 형님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100억 원을 어떤 투자자가 갖고 있었어요. 이때 이 사람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나한테 100억 투자하잖아? 내가 그럼 틀림없이 1년 후에 115억을 너한테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투자자는 먼저, 여기까지는 우리랑 좀 비슷한데, 이자율이 얼마지? 적어도 정기예금보단 많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기예금이 만약에 10%잖아요? 그러면 우린 아까 어떻게 했냐면, 요 100억 원에 이자가 붙는다고 치고, 요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 투자자 형님들은 요거를 움직여, 요거. 115억을 현재 가치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현재 가치로 하면 요게 1 플러스 0.1, 1승 나누면 되죠?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냐면 대충 104.5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투자해야 될 100억 원과 1년 후에 받을 115억의 현재 가치 두 개를 시점을 맞춰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게 더 컸죠. 그러면 이제 오케이, 투자할게. 아,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요 현재 가치하고 요 미래 가치를 비교할 때, 지금 100억 원은 요 투자 안에 들어갈 돈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비용이라고 봐도 되겠네. 그죠? 그리고 요거는 미래에 들어올
투자를 해서 들어올 돈이니까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현재의 비용과 미래의 수익을 혹은 현금 흐름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현재의 비용과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요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더라. 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번 시간부터 이 얘기가 하고 싶었었는데 완전히 다르죠. 왜? 일반인들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그냥 어떻게 현재의 돈을 이자율을 붙여가지고 미래에 보내가지고 요 두 개를 비교하지만 투자자들은 어떻게? 그렇죠. 미래의 돈을 현재의 가치로 갖고 와요. 그래서 현재의 비용과 미래의 수익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복잡해 보여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 방법이 선생님 이 방법이 저는 또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흔히 이런 계산을 많이 하는 직업이 감정평가사라던가 채권 투자자라던가 이런 분들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아,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야지 하고 이 방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오늘 이게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경제, 회계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이 현재 가치란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현재 가치를 요런 방법으로 어느 때 써먹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 일종의 좀 제가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투자인데 비용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할 때 특히 요 비용은 언제예요? 지금 당장 나갈 돈이니까 현재에 나갈 비용이죠. 근데 수익은 미래에 얼마가 들어올 거잖아요. 이런 예상치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의 수익은 어떻게 해야 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가지고 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하게 된다. 아,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현재 가치 쓰임새가 어디에 쓰이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공공사업 같은 거에 예비 타당성 조사 혹은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데 이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그 어떤 도로를 논다. 도로를 어떤 도시에서 어떤 도시로 도로를 놓을 때 그 도로 놓을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10조 현재 10조가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도로를 10조 놓음으로써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혹은 뭐 10년 후까지 여기에 어떤 이 도로에 의한 수익이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유형과 무형의 수익 이런 것들을 다 현재 가치로 다 가져와야 돼. 이거를 다 가져와서 이 현재 가치들을 다 모아서 요거랑 비교를 해 와가지고 이 도로를 놔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공공사업을 할 때도 요 현재 가치가 쓰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각종 자산의 가치를 계산할 때 요게 또 많이 쓰여요. 어떤 게 많이 쓰이냐면 대표적인 게 회사 어떤 기업의 가치 있죠.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게 사실 이 기법으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을 때 이 기업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 미래의 수익을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고 이 수익을 다 현재 가치로 모아놓은 게 바로 그 기업의 자산이다. 혹은 다른 거 뭐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임대료 같은 거 나오죠. 임대료 같은 게 1년, 2년, 3년 후에 얼마 나오냐를 다 현재 가치로 모아서 그거를 자산값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부동산을 살지 말지 이 기업에 이 기업을 M&A로 합병할지 말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요런 내용은 근데 대표적으로 사실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 사실 채권의 계산 채권 가격의 계산 기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제가 제일 보여주고 싶은 요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이런 현재 가치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가 그걸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될 건데 그거보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해. 각종 자산의 가치가 미래에 있는 가치들을 현재의 가치로 요걸로 만든 다음에 이 부동산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합병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기업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치의 쓰임새가 아주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거 보실 때 어떤 기업을 평가한다 그러면 100이면 100타, 요런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더, 오늘 끝났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났는데,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좀 던질게요. 화두. 다음 시간에 할 거, 다음 시간에 할 거. 자, 보세요. 지금 이거 저번 주에 했던 얘기인데, 빌 게이츠 형이, 얘야, 너한테 지금 100억 줄까? 아니면 1년 후에 100억 줄까? 이거 우리 물어봤었죠. 자, 지금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100억 받으실래요? 아니면 1년 후에 100억 받으실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몰라요. 이렇게 대답해. 몰라. 왜? 요거를 비교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그치? 할인율을 알아야 되잖아요. 할인율. 할인율을 알아야지 이거 두 개를 서로 비교할 수 있죠. 왜? 이 미래의 109억을 현재로 땡겨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109억을 할인율 10%로 할인했더니 99.15개여가지고 현재 100억보다 1년 후에 109억이 더 작다는 결론이 나와서 미래의 109억 말고 현재 100억 주세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방금 전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런 뭐 투자 그리고 현재 가치의 쓰임새에도 막 나오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할인율이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 좀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이 할인율인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라 그래요. 뭐를 가지고 할인하느냐? 요거. 자, 왜이 할인율이 중요하냐면 제가 여태는 그냥 계산하기 편하라고 계속 그냥 할인율을 10%로 썼습니다. 그냥 할인율을 다 10%로 썼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빌 게이츠 형이 100억 주가 올해 100 지금 100억 주가 아니면 1년 후에 109억 주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할인율이 10%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거 현재 가치 한번 계산해 보면 109억을 1년 전에 현재 가격으로 맞추려면 1 플러스 1.05하고 1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현재 가치가 10%일 때는 109분의 1 플러스 1.1 1승이었으니까 분모 값이 더 작으니까 99.1억보다는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뭐 10%로 할인하는 것보다 이렇게 5%로 할인을 하면 분모 값이 더 요놈이 작기 때문에 5%라는 게.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5%로 할인할 땐 109억이 103.8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할인율이 10%일 때는 빌 게이츠 형한테 형 지금 100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할인율이 만약에 5%라면 언제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요 할인율이 5%라면 현재는 100억인데 1년 후에 들어올 109억의 현재 가치는 103.8억이니까 이번에는 100억보다 요게 더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때는 할인율이 5%일 때는 형님 좀 참았다가 1년 후에 받고 싶습니다. 1년 후에 100억 주십시오.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할인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할인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할인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진짜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